여러분들이 나는 명상 잘한다고 가족들한테 의시되시면 안 되는 게, 가족들 보세요. 여러분보다 육바라밀 잘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. 다 잘한다고 말 못해도요, 가족들한테 배울 육바라밀의 그 덕들이 있다니까요. 아이는 뭘 잘 인내하고 어떤 판단을 잘해서 나보다 뭘 더 빠르게 민첩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고, 또 뭐 남편은 뭐가 낫고 나보다, 와이프는 나보다 뭘 잘 참아내고, 또 어떤 거는 또 부족하더라도 어떤 건 되게 잘하고, 서로 가족 간에요 남들이 잘하는 걸 많이 보셔야 돼요.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스승이 돼요. 못하는 건 빼고요, 그 사람 잘하는 걸 내가 배우면서 내가 성장합니다. 그 가족 간에 뭐 하는 것도요, 그 가족 간에 서로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거든요. 왼수니까 모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왼수라 모였더라도 공부하라고 모아놓은 겁니다. 왼수를요 죽어봐라고 모으는 비로자나불은 없어요. 이해되시죠? 아무래도 왼수인 것 같다, 너무 선명하게 왼수인 것 같다, 저 사람은 내 가족이지만 있을, 진짜 왼수일 수도 있죠. 그런데 왜 모아놨을까 생각해야 돼요. 나랑 왜 이렇게 부딪히게 해놨을까. 그럼 육바라밀을 공부하라고. 그 사람한테도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아보세요. 있어요. 저건 나보다 낫구나, 저건 배우자.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은 배우지 말자. 나도 남한테 저렇게는 하지 말자. 벌써 이것만 해도 배울 게 많죠. 이렇게 찾아보시면요, 모든 중생들한테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. 재밌어요.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항상 보니까 있어요. 저보다 잘해요. 꼬맹이도 저보다 나은 게 있어요. 그 꼬맹이들도요 저보다 더 인내 잘할 때가 있고 더 빨리 판단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. 그럼 배울 게 천지죠.